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몇 사람 안 계시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단촐하고 좋죠? 네. 이렇게 몇 사람 안 계시니까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해보고 싶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어쩔 때 보면 이렇게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오래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인 내용 안에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막 하다가 그 누군가 눈에 이렇게 딱 띄면은 그 사람한테 맞춰서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까? 그래갖고 설교 내용이 이렇게 그 보여진 그 사람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서 되도록 안 그러려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그 자리에 바이오가 없네요. 그래 그런 편인데 어제는 저희 그 차영이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좀 다른 설교 좀 해달라고. 너무 재미없다고. 그리고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서 누구 어떤 다른 목사님 무슨 설교를 나한테 이렇게 잠깐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줬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뭔가 그 설교 다른 설교들 보니까 뭔가 감동도 있고 잔잔하고 재미있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그런 것도 듣고 싶다 그런 식의 얘기였죠. 그리고 뭐 가족이고 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설교 듣는데 힘든데 저한테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좀 재미있는 설교 부분도 있는데 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수 있잖아. 뭐 선한 뭐 어떤 사람이 그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그 내용 안에서 좋은 걸 찾아내는 그 개념은 뭔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음에 누워져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얘기잖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지나쳤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그 성도들 그러니까 무슨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보고 또 지나쳤고 그런데 엉뚱하게 믿지도 않는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보고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했는데 누가 진짜 너희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베푼 사람이 정말 이웃이죠 참 이웃이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해서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유죠 대부분이 그럼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해서 착한 거 좋은 거 이렇게 얘기의 감동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 제목을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하고 뭐 그런 단체도 있고 뭐 그런 뭐 슬로건을 걸고서 막 만들어낸 여러 것들이 있죠. 제목들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무슨 그런 이소부와 같은 성경 안에 정말 재미있고 뭐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그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나 이 성경 사랑합니다 했는데 주교가 보니까 내가 재미있게 성경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편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편식을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좀 이렇게 편애하게 편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형이상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나 그리고 좀 이렇게 학술적 개념 아니면 학술적이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흐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리고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아서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거 하나 보려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이게 신약성경 여러분 성경책에 111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런 거? 그런 생각이 드네. 이 내용이 이래요. 제가 어쩌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어느 고을에 갔더니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이 무리들을 영접한 거죠. 우리가 이와 같아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지는 싱어를 하고 저기는 저렇게 카메라를 찍고 뭔가 이렇게 나와서 스태프들이 봉사를 하죠. 이 봉사를 하는 사람 중엔 또 중복되게 또 다른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뭐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뭐 다른 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교회 가면 뭐 셀 모임도 또 할 수 있고 뭐 그 셀장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주차요원을 하면서 뭐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쟤는 왜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없이 도와주는 거 없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도와주는 거 없는데 쟤도 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게 뭐 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이 생명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하는 내용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게 먼저라고. 각자가 개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라가 질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을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게 먼저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를 이거를 지금 마리아가 선택했으니 이거 이 좋은 모양 이거는 너 이제 누구도 뺏지 못한다. 뺏기지 못하리라. 이거는 뺏을 수 없다. 이것은 뺏기지도 않을 거고 뺏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고 계신 거죠. 그 뺏겨지지 않는다. 이 좋은 모양, 이 좋은 하나를 이 선택을 이것을 했으니. 근데 여기서 뭐 몇 가지를 하든지 하는데 이게 그냥 헬라어적 개념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손님을 영접하는 개념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짧게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 드는 거를 하든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 나에게서 나가는 생명을 듣는 게 내 생명을 너가 받는 게 중요하지 나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거다. 신앙생활은 잘 섬기는 게 요가 아니고 이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게 용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 그리고 뭐 예배도 많이 드려. 가정 예배도 드려. 그리고 뭐 집에서 찬송가도 많이 부를 수도 있어. 그리고 모든 거에 대해서 뭐 헌금도 많이 해. 헌신을 하는 거지. 뭔가 봉사도 더 많이 해.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 근데 그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안에 제가 엘리야의 병고 타고 가는 얘기도 재밌게 해줄 수도 있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데 그 나오는 얘기도 더 재밌게 해줄 수 있고 이소부와 같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걸쳐서 모든 사건 사고들을 재밌게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근데 자꾸 먼저 보이는 거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같이 먼저 보이는 건 이걸 못하고 있어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해야 되는 그거를 너무 못하고 있어서 대부분 뭐 초신자 들어와서 이렇게 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나름 믿음 생활 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이야기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각자 다른 데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교회도 다니고 계실 거고 지금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리고 그런 얘기는요 모든 종교에 가면 다 있어요. 어디 가서 강도 지래라 사람 죽여라 나쁜 짓 해라 니네만 똘똘 뭉쳐라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가리키는 정상적인 종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만 가리키는 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 가리키는 교가 어디 있어? 다 착해라. 그죠? 착한 일 해라. 선을 베풀어라. 다 뭔가 넉넉해져라. 이런 거 가리키죠. 그죠? 그런 걸 가리키고 있는데, 저마저도 이걸 기독교 안에 그냥 입각해서 종교적인 얘기만 하려고 치면, 여러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여러 내용 안에서 재밌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감동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찐하고 뭔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들으실 수도 있다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많이 다른 걸로도 듣잖아요. 뭐 신문 기사를 봐도 무슨 꼬마애가 물에 빠졌는데 해병대 출신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어서 애를 구출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 다 선한 얘기죠. 다 좋은 얘기죠. 어디 가서도 좋은 그 선한 내용들을 찾으려면 다 찾아지는데 그러면 성경 안에 그 구절들은 왜 있었고 그러면 뭐 필요 없으면 왜 했겠어요 라고 하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구절들도 언젠가는 다 지금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말고 음식 만들지 말고 어 음식 하지 말고 일로 와서 여기 앉아. 그리고 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그 내용 안에서 필요한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도 필요할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한다고 하면 짧게 자기가 마음이 동해서 할 수 있는 짧게 한 가지를 하든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정작 중요한 이 생명을 받는 이 생명을 누리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무슨 질문들이 있었냐면 대부분 잘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 제가 아뢰는 걸 잘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아뢰라. 네? 항상 아뢰라고 했는데 그 아뢰는 거를 잘하다가 무슨 유익이냐면 아뢰는 거를 잘하다 보면 내가 이건 좋아요.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이거 아뢰다가도 더 나한테 더 필요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싫어하던 음식도 손이 가게 되고 그게 먹었는데 점점 맛있어지고 하는 양상으로 바뀌보다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건 단순히 우리한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바뀐 게 없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가 별로 그 똑같은 것 같고 기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개념이 계속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걸 강조하고 깨고 나오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자꾸 안 깨고 있어서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되는데 뭔 그런 반찬들을 많이 만드시는지 그리고 뭔 반찬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재밌게 들으시고 정작 중요하고 먼저 꼬리내야 되는 첫 단추에 대해서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라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내용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식적으로 쌓아서 그리고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고 막 믿으려고 누가 노력했다고 쳐봐. 그래갖고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만큼 시간 투자했고 뭐해서 하는데 정말 곰곰이 자신한테 질문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진짜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빨개먹고 나와보세요 한번. 그리고 자기한테 물어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진짜 계시지 라고 답을 자문자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하나님을 만난 게 맞아요. 맞다고. 맞는데 그렇게 맞다라는 건 성령을 받았다라는 개념이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개념이거든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왔던 맨날 얘기하잖아요. 온 우리의 영이 그거 하나님이 여기 이 땅에서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이렇게 막 살아갔지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띡 이 복음을 만나고선 이제 그 내려보내신 그 주체인 그 창조주의 영을 그 예수님의 영을 그 성령을 받은 거잖아.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또 탑재가 된 거예요. 거꾸로는 성령 안에 우리가 탑재가 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개념이 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성령이 우리 영 외에 성령을 하나 더 받은 몸이 된 거죠. 근데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는 더듬어서 뭔가를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육신적인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세상을 잡은 그 신들의 개념에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그 쌓여있는 그 상태, 믿음 이렇게 세월과 역사 속에서 다져져 온 그 세상 신에서 나와 있는 그거를 안에서 믿는 믿음들이잖아. 가령 뭐 빙판에 이렇게 막 얼음이 쫙 올려 있으면 아니면 욕조에 물이 이렇게 많으면 조심해야 돼. 그런 데는 미끄러져.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스스로
애기가 처음에 그런 거 모르잖아.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야 빙판은 미끄러운 거 조심해야 돼 물 있으면 그렇게 해.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거지. 어 물 나는 이상하게 물만 있으면 더 미끄러질 것 같고 막 이런 게 더 이것에 대한 믿음들이 강한 사람들이 미끄러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자기가 믿는 대로 가시는데 그 세상 신안에서의 그 나의 영혼, 세상 신안에 속해 있는 나의 영혼 계속 생각해내도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악할 뿐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개념같이 그 영들이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있어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걔 똑같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데도 계속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면 반찬을 여러 개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을 막 보고 듣고 하다가 어느 날 저 말씀이 들어와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믿겨져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될 때 믿겨질 때는 그게 이 말씀은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사라져서 나를 믿겨지게 한 거예요. 어느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믿어진 거죠. 그러기 전까지 말씀은 살아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나한테 살아있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겨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게 정말 꽉 믿겨졌으면 그분은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 받으신 거라고,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라고. 자 좋아. 근데 거기까지 했는데 믿겨지지도 별로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뭐 하다가 성령 받고 막 방언도 터지고 했어.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보면 성령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자기 행위로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방언을 한다든지 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편하게 누차 얘기하는 건 일단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방언 받으세요. 그리고 방언 받으러 오세요. 그냥 기본 방언은 다 주신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목사님 계셔서 기도해 드린다는데 누구든 보내세요. 그냥 방언만 받으러 오셨다가 일가친척이든 누구든 보내시고 뭐 지방이 됐든 해외가 됐든 해외에서도 받으러 오시던데 방언만 받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방언하시고 방언하면서 이제 이 아래 있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래다가 보면 아래고 있는 그 나 있잖아요. 아래고 있는 나 그것까지 저번 주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딜레마에 빠졌는지 아니면 뭔가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비춰서 살아보려고 하고 하는 거 그거 다 혼이에요. 혼 이 겉사람 우리 계속 해요. 겉사람이라고 그게 다 그리고 아래고 있는 거 다 겉사람이에요. 거의 다 겉사람. 이거 좋아요 이건 뭐 별로요 하고 있는 거 다 겉사람이에요. 그 겉사람까지 다 싸잡아서 하나님 안으로 그냥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감동 감화 받았으면 그 감동 감화 다 받고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싸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묶어서 아니면 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까지 다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한테 던지라니까요. 저번 주에 설교 기억 안 나세요? 눈이 저번 주 설교가 잘 기억 안 나요? 눈이 더 커졌더니 의심이 많아지는 것 같은 토끼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신앙생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기뻐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고 하는 거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그 신앙 붙들고 복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놈이 겉사람이라고. 그놈이 겉사람이라고. 개까지도 넘겨주라고.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 내 영, 그 내 영을 이제 그 내 영이 나다라고 정하자고요. 포지션을 내 영, 그 속사람의 영역이 나다라고 정하면 겉사람, 이 혼적으로 세상적인 내용 안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얘, 얘에 대해서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근데 모든 게 한 번에 다 될 수도 없고, 그게 완전히 다 되면 그거 완전 성화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지만 자꾸 아래는 그 개념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자에 이렇게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정말 보내기 아깝고 생때 같은 사람들 그렇게 천국 보내면서 지금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 생각하면 막 마음이 다운되고 울적하고 정말 내 곁에서 계속 같이 함께 사역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도 들고 막 안타깝고 너무 힘든데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게 겉사람이라고. 이게 영적 차원 안에서 그 사람 그 환우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역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좋아요. 좋았는데 그러다가 안 돼서 만약에 소천했어. 소천한 다음은 결론이 난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소천한 대로 좋아야지. 마음이 기뻐야지.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있잖아. 나도 갈 거고 그가 먼저 가 있고 그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 것보다 거기 갔으니까 얼마나 좋을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신하건데 그게 아직 겉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그걸 같이 막 좋아서 그래 천국 들어갔구나. 아, 좋다. 곧 기다려라. 우리도 금세 간다. 이러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게 막 어떻게 되냐면 그게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목사님 되게 인간적이고 뭐 이렇게 정적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영빨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벗어나야 되는데 에? 근데 그건 아직 그렇게 그 부분에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뭘로 가야 되는지는 아니까 설교만큼은 이 부분을 너무 들어왔던 것들이 안에서 그 신앙이 제자리 제걸음 매를 치고 있으니까 그 걸음 안 치는 거 첫 단계 첫 단추 그거 껴주고 싶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이제 이 겉사람 말고 지금 내 영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이 나로 세상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들을 받아내면 없는 중에도 기쁘고 기쁘기 때문에 있어지고 생긴다니까. 근데 계속 없는 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자꾸 막히고 계속 주변을 얼쩡거리는 거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죠. 하시는데 아직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확률이 더 많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으로 너무 신앙생활 해갖고 뭘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노력은 하다가도 내가 어느 순간 시험 든다거나 아니면 밖에 힘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안에서 뭐 부딪힌 일이 있다 보면 또 이렇게 실추해요. 놓여지고 예?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이나 이렇게 눈치 보이는 거 아니면 마음에 안 맞는 거 있으면 또 교회도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주체를 나의 영이라 그 속사람의 영역 안에서 정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커지는 개념이면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할 때는 그 친구는 그날 그 처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음 그 자기가 항상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 좋은 거는 그 사람이 기뻐서 하고 있는 거면 좋아서 자기가 이런 선한 구석이 탑재돼서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간인지라 그 지경이 한계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선한 영역 안에서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기뻐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 안 하고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른다고. 정말 베푼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좋아서 기뻐서 막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제가 가끔 그 연예인 얘기하잖아요. 션같이 정말 뭐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게 탑재돼서 그냥 그 영역은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인간 같지 않은 마음 안에서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떠버리고 자랑하는 것 같죠. 난 이렇게 좋은 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상급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성경구절도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은 상급이 하늘에 있고 없고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좋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도 그렇게 이 안에서 모든 거 안에서 신앙생활의 어느 부분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나눠보면 있잖아요. 무슨 봉사하는 거 아니면 교제라든지 아니면 말씀 보는 거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뭐 헌금하는 거라든지 너무 좋아서 기뻐서 하는 그 구석으로 옮겨지길 원해서 나를 다시 정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를 못 정하니까 아래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이 훔쳐갑니다. 그 마음을 훔쳐가는데 아래고 있는 그놈도 같이 하나님 이거 저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아래잖아요. 이렇게 이거 정말 더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거 앞으로도 이런 거 먹을 기회가 더 많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아래는 걸 매사에 잘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랬는데 얘는 이걸 계속 먹어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에? 그럼 이 내용을 바꾸는데 마음이 좋아져서 안 먹게 된다고 했죠. 마음이 좋아져서라고 있는 개념을 뭐냐면 이 아래고 있는 애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래고 있는 애가. 그죠? 그러니까 더 극진적으로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아래고 있는 얘까지도 다 하나님한테 묶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좋다고 하는 얘도 같이 묶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좀 더 급진적으로 바뀌는 방법을 저번 주에 설명했을 뿐인데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를 바꿔야 돼요. 이게 거의 겉사람이에요. 계속 마음 아프잖아요. 생각하면 아니 천국 갔다 왔는데 같이 기뻐는 보내주고 여기서 이렇게 막 끌탄을 하고 마음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 아직 이 멍청하게 이게 모자른 목사님이죠. 영역별로 그렇다고. 특히 말씀 붙들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았어. 만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저 말씀을 탐닉하고 저 말씀대로 맞춰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걸 거야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거 그리고 뭐 기도할 때도 뭐 명령하고 하는 그런 명령문의 기도들 그것들도 왜 안 일어나냐면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열심으로 일어나라면 일어나죠. 100% 일어나죠. 그게 아닌 이유는 그 겉사람의 영역 안에서 내가 그걸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아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 저도 가끔 그렇게 좋은 일들 아니면 환자들이 낫는 일들이 생기는 건
그거를 알고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안 일어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살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종교 하나 나 갖고 있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아니 성령도 받았고 방언도 하고 하는 걸로 확실히 성령도 받은 거 확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제자리에서 마음의 기쁨이나 회포 이렇게 막 풀어지는 것도 없이, 뭐 후련함도 없이 엉뚱한 데서 기쁨 찾으려고, 다른 걸로 기쁨 찾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잃어보려고 하는 거 언제까지 하려고요? 네? 이거 첫 단추 끼고 이 설교 내용들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다 먹혔으면, 뭐 맨날 듣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에서 봐도 뭐 많아봐야 뭐 200명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야기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저도 엘리야 얘기해요. 병거 타고 가고 뭐 홍해를 가르기도 해보고 다 해보죠. 근데 거기에서 하고 싶고 유익 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첫 번째를 잘 들어가야 되잖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을 누려서 이렇게 나타나 나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지금 그게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답답하게 종교생활들 하지 마시고 이걸 딱 예수의 생명을 누려보자고. 얼만큼 친근한지,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얼만큼 친근한지가 척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성령이 계신 거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그런 개념을 어떻게 그리고들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했고. 네? 시간이 되려나?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더라도 빠르게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내게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성령이 너에게로 오면 그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내 것으로 나타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되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다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일심동체? 그래서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분이 들어오신 건데 아버지가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가서 이 모든 것 죄까지 다 도말하고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진한 그 예수 아들에게 정권을, 이 부분에 우리에 대한 이 부분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다 예수 안에 있던, 태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예수님 부서에 있던 영들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위임하셨고, 그리고 위임하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다시 아버지의 영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정권을 예수님에게로 와 있는 개념이니까 이 성령님이 하시는 내용도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쓰신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이분이고 저분이 이분이고 다 이 세 분이 같은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영까지 포함하면 이 네 영이 사실은 다 같은 한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이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이 영이 성령 없이 밖에 따로 있을 때는 계속 세상신에 이리치고 저리치어서 악해질 뿐이라 라고 하는 그 혼과 육을 제대로 이겨먹지 못하고 그 땅에 우리 이 흙에 갇힌 영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걸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못하는 이 부분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 직접 오신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내 영이 받으면 이 육체와 이 땅, 이 흙에 갇혀 있는 이 개념, 이 혼의 개념 안에서의 병폐를 나름 고쳐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구원하실 게 아니고 죽을 육체와 혼까지도 살리시리라 하는 게, 지금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이 혼과 육체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를 다 완전한 것을 목표치로 하겠지만, 완전 성화를 목표로 하겠지만, 이 혼과 육도 속사람의 영역 안에 자꾸 더 끌어넣어서 이 혼과 육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의 팩트예요. 그리고 이게 기본 줄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종교생활대로 하시니까 뭐 그닥 기도도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아뢰는데 좀 더 하나님한테 더 아뢰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친근한 느낌 뭘 다 아뢰는데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뭐 감동 더 주시고 말씀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헌금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은 1도 없고 다 종교생활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턱들을 넘는 방법, 분야별로 넘는 방법, 이게 예수님 안에, 그 예수의 생명에 대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자꾸 이걸 강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영역이, 그 사모함이 점점 더 커지셔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풀린다니까. 내 새끼가 풀리고 우리 가정이 풀리고 내 환경이 풀리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건 나름대로 계속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모드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가 구약의 모드잖아요. 예? 그 거의 다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누려보시라고. 자녀된 거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되시라고. 그리고 그 생명 누려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다은이 안에, 다은이가 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겠어요? 그 성령, 그 아들의 영, 그 예수의 영이 너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영 안에 네 영이 있으니까 너가 자녀가 된 거지. 그 다음의 영만 보고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내 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녀가 그 개념이 같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거지. 서운해? 그럼 나 자체를 그냥 자녀라고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치를 잘 생각해 내셔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식물인간 된 아들의 그 저기를 뭐 눈 빼주고 막 간 빼주고 막 다 빼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빼준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특히 그게 다 비슷한 연령대에 있었다면 다 볼 때 다 내 새끼 같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멀치에서 바라보기도 쉽고 그렇지 않을까? 그 사람들 잘 살아가는지?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까봐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 안 해주지. 근데 마음은 그럴 것 같지 않을까? 그 아들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고 다 하신 다음에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의 영이 다 들어간 개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내 새끼지. 이제 알겠어요? 또 길어지려고 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